여섯 번째 목차 보겠습니다. 매매 계약 규칙 및 이것과 다른 계약들의 관계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죠. 그런데 다른 계약, 이 매매 계약을 주계약이라고 보통 예약을 하는데, 이 주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종속 계약, 거기에 따라 붙는 계약들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물품을 인도하기 위해서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요. 운송 중에 물품의 멸실 손상 때문에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결제하기 위해서 은행과 결제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데, 자, 보시면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에요. 근데 이 매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계약들이 필요합니다. 운송 계약이 필요한데, 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매도인이 될지 매수인이 될지는 인코텀스 규칙에 따라서 정해지겠죠. 그다음에 보험 계약도 체결해야 되는데, 보험자와 누가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될지는 CIP, CIF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서 임의로 부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험자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할지는 잘 모릅니다. 자, 그다음에 결제 쪽에서는 매수인이 보통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데, 좀 특수한 형태의 계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이 가서 결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운송, 보험, 결제와 관련된 당사자들은 그 매매 계약의 당사자와 서로 다른 당사자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내용 보시면 인코텀스 규칙은 과연 운송 계약 또는 보험 계약이나 신용장과 같은 수출 계약을 둘러싼 다른 계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인코텀스 규칙은요, 당사자 간에,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 매매 계약만을 규율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운송, 보험, 결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자, 그래서 짧은 대답은 인코텀스 규칙은 그러한 다른 계약의 일부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인코텀스 규칙은 편입되는 경우에 매매 계약이 단지 일정한 국면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일정한 측면, 일부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적용되고 이를 규율한다. 매매 계약의 전부도 아니고 매매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다른 운송, 보험, 결제 계약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보시면, 그러나 이는 인코텀스 규칙이 이런 다른 계약들의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예, 말이 조금 그런데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연관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물품은 이상적인 세계에서라면 서로 일치하는 계약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출되고 수입된다. 자, 이상적이라고 하면 매매 계약의 내용과 운송 계약, 보험 계약, 결제 계약의 내용이 차이가 없이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수출 수입이 잘 되고 대금 결제도 잘 되겠죠. 따라서 매매 계약은 예컨대 운송인이 운송 계약상 매도인 송하인에게 발행하는 운송 서류의 제공을 요구하고, 매도인 송하인 수익자는 신용장상 그러한 운송서류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받고자 할수 있다. 자, 운송인이 BL과 같은 운송서류를 발행하면요, 신용장 결제 계약 중에 대표적인 신용장 계약에서는 은행에다가 이 BL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운송 계약에서 발행된 BL이 또 결제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서로 다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자, 이러한 세 계약이 일치할 때 일이 잘 굴러간다.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예, 공식 번역본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좀 문구가 좀 풀어서 써져 있어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만, 예, 지금 제가 옆에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여러분이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예컨대 운송과 운송서류에 관한 인코텀스 규칙의 규정 또는 부부에 관한 규정, 이제 보험 관련된 내용이죠. 관련된 해당 운송인이나 보험자 또는 어떤 은행도 구속하지 않는다. 매매 계약에서 채택한 인코텀스 규칙이 직접적으로 운송 계약에 영향을 주느냐, 보험 계약에 영향을 주느냐, 결제 계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운송인은 자신이 그의 상대방과 체결하는 운송 계약에서 요구되는 바에 따라 운송 서류를 발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운송인은 자신과 운송 계약을 누가 체결했는지 그 운송 계약상의 의무만 이행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나하고 계약 체결한 사람이 매도인지 매수인인지 그들이 어떤 인코텀스 규칙을 채택했는지 이건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구속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코텀스 규칙에 일치하는 운송 서류를 발행할 의무가 없다. 운송인이 이런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 에서 인코텀스 규칙이 뭐였는지까지 고려해가지고 운송 서류를 발행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자도 보험 계약을 자기랑 누가 체결했는지 그 당사자만 중요할 뿐이지 그 당사자가 매도인지 매수인인지 인코텀스 규칙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은행도 마찬가지로 서류만 보지 이런 매매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걸 고려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보시면 네트워크 안에 드는 이 네트워크라는 게 이런 매매 계약, 주계약에 부수하는 이런 계약들, 이런 그 그룹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계약들은 모든 당사자들은 그들이 운송이나 보험자와 합의한 운송 조건, 보험 조건 또는 신용장 조건이 매매 계약의 내용, 장차 체결되어야 하는 부수적 계약, 제공되어 있는 서류들에 대한 매매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는데 매우 많은 이해 관계를 갖는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의 운송계약, 보험계약, 뭐 결제계약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원활하게 이런 수출입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은 결국에 누가 하게 되느냐면 결론만 얘기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인코텀스 규칙과 이런 계약들이 일치하게 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코텀스 규칙 하나를 정해놨으니까 이 당사자들이 운송인 보험자 그리고 은행들이 따르겠지라고 하면 안 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자신들의 계약에서 채택한 인코텀스 규칙대로 매매계약과 운송계약, 보험계약, 결제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잘해서 이런 운송계약, 보험계약, 결제계약을 체결할 때 잘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